아, 저번에 터널의 개요. 응? 터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공 방법에 따라서 뭐 TBM 터널 또는 나튬 터널, 실드 터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튬 터널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튬 터널이 중요하니까 나튬 터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나튬 터널의 그리고 구성 요소, 지보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터널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 중에서 설계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커버할 텐데, 오늘 어떤 것을 커버할 건지 설명하기 이전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면은 여기 설계법과 해석법이 나와 있어요. 설계법은 이론에 근거한 설계법과 경험적인 설계법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경험적인 설계법을 볼까요? 자, 여기 두 가지 그 테이블이 나와 있어. 자, 첫 번째만 봅시다. 붕괴 또는 붕괴 하중 또는 이완 하중에 근거한 해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설계법은 테르사기의 이완 하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널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하중, 이 하중을 계산을 해서 이 하중에 견디도록 터널을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테르사기가 제안을 했고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되겠어요. 요런 설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형 이론에 근거한 터널 해석이다. 터널 해석도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 지질 구조 지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연속면 역학이다. 즉, 그 불연속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블럭으로 인해서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응력 지배. 불연속면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블럭 하나하나에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체라고 가정을 하고 안정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탄성, 탄소성 또는 점탄성이다.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론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응력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되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RMR 또는 Q 방법으로 설계를 하게 되죠. 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 책에 나온 그 테이블을 가져온 건데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전체 그 렉처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에서 어떤 거 배웠죠? 어떤 거 배웠지? 요거 벌써 배웠죠? RMR 그리고 Q를 가지고 지보재를 결정하는 거죠. 그 방법, 나튬 터널 설계 방법에 대해서 벌써 배웠어요. 안반 분리하면서 요거 배웠고, 나머지를 우리는 다 배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요걸 표가 조금 헷갈리면은 요 표를 한번 볼까요? 요것도 나와, 여러분들 렉처 노트에. 다르게 이제 좀 세부 분류를 한 거야. 평형 이론에 근거한 터널 해석.
요 파트야. 요 파트를 갖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그림이에요. 자, 평형 이론에 근거한 터널 해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불연속면 역학이다. 즉, 지질, 구조, 지배의 경우. 그게 한 파트고, 그 다음 파트가 응력 지배의 경우다. 자, 응력 지배의 경우에서는 집안은 연속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불연속면에서 슬라이딩이 발생하면 그건 더 이상 연속체가 아니죠. 그렇죠? 연속체의 정의, 뭔지 알죠? 연속체의 경우 만족해야 될 공식들도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지, 그치? 여러분들 재료학에서 다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재료학에서 이퀄리브리움 하고 컴패터빌리티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거야. 배웠을 텐데. 하여튼 연속체가 되어야 돼, 요지는. 그래서 그 재료가 분리되거나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주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요런 그 얇은 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주 큰 힘이 작용을 하면은 이 판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내가 큰 압축 힘을 작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접힐 수가 있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접힐 수가 있겠죠.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아, 연속체 역학에서는.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요런 극한 경우는 만족하지 않아. 우리가 연속체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해요. 여러분들의 배운 모든 방법들은 다 연속체라고 가정을 해서 해를 구한 것이야. 물론 이 경우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 근데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스테레오넷 계산을 할때 파괴 여부를 갖다가 막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유도해서 한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건 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수학적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야. 아마 식으로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가정을 하죠. 큰 불연속체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어. 자, 우리가 연속체라고 가정을 해도 그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이 탄성이야, 탄성. 탄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터널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탄성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쉽긴 한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 터널을 뚫으면은 그 주변에 큰 응력이 집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큰 응력이 집중이 되면은 소성 상태에 도달해. 그러면은 터널 설계할 때 탄성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탄소성 평행 이론, 요 이론을 이용을 해서 터널을 설계를 하기도 해요. 대부분 이렇게 설계를 하죠.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탄성 그 이론에 추가적으로 탄소성 이론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탄소성 평행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터널을 바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나트륨의 설계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탄소성 이론을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지보제를 결정할 수가 있어. 물론 RMR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반 분류에 따라서. 하지만 좀더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성 이론을 적용을 해서 지보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보제의 그 결정이라는 것이 지보제가 적용되어야 될 시기, 강성 등등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 렉처가 끝나게 돼요. 점탄성 평형 이론은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그 강의가 진행할 거예요. 3.2, 책에서는 3.2, 3.3, 3.4, 3.5절까지. 그러면 이 책이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나요. 자, 일단 이 플로우는 알겠어요? 응? 불연속 면역학, 탄성, 탄소성, 그 다음에 나틈 설계. 알겠어요? 탄소성 했다가 탄성하진 않겠죠? 탄성, 탄소성, 그 다음에 나틈, 터너 설계. 자, 요 내용들이 다 평형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좀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평형 이론에 근거한 터널 해석, 지질 구조 집의 경우, 응력 집의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미 배웠고, 테르사기의 이완 하중에 의한 설계법. 가장 간단한 설계법이기도 해요. 요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불연속 면역학을 배우고, 요거 두 개를 다루고, 그 다음에 탄성 평형, 이 이론을 다루면은 오늘 렉처가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간단한 테르사기의 이완 하중, 설계법을 봅시다. 자, 요것이 개요도인데, 테르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그 터널을 뚫으면은 이 터널에 하중이 작용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구멍을 뚫었을 때이 파괴면이 지표면까지 연결이 연장이 된다면은 이 전체 블럭이 전체가 이 무게만큼이 이 터널에 그 하중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굉장히 그 대심도 터널이다. 그럼 터널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무게만큼의 하중이 터널에 작용할 테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터널 라이닝은 도대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어? 불가능해요. 근데 보니까 테르사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아칭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 집안에서는.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이 터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이 하중을 결정을 할 때, 이 HP만큼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이 HP라는 것은, 그리고 이 작용하는 넓이는 BL이다. 여기서, 터널의 넓이는 B고, 터널의 높이는 HT야. 그러면은 테르자기가 집안의 조건에 따라서 이 HP하고 BL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경암이다. 경암이면은 HP가 작을 것이라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암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내가, 응? 암 덩어리야. 암 덩어리에 내가 작은 구멍을 뚫었어. 이게 와르르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아칭 효과가 엄청나게 커. 이럴 때는 HP를 여러분들이 크게 적용하겠어요? 작게 적용하겠어요? 작게 적용하겠죠? 근데 똑같은 크기의 모래통이야, 모래통. 모래통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때 작용하는 토압이랑 이 경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HP하고 BL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정 높이와 폭의 집안이 터널의 하중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고려를 했다. 그래서 요 표를 이용을 할 것을 요런 표를 이용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자, 요표 자체는 테르사기가 완성한 건 아니고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완성을 했어요. 이 개념 자체는 테레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1, 2, 3, 4, 9번까지 분류를 요것을 갖다 테레자기가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테레자기의 이완 하중이라고 불러요. 테레자기가 이 컨셉트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책에도 나와요. 283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테르자기가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강아치, 지보, 제인, 재래식 터널에 적용하라라고 제안했어요. 즉, 이것은 나툼 터널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테르자기 시대에는 나툼 터널 자체가 있질 않았어. 그냥 굳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견고하고 신선한 암은 HP가 0이야. 그쵸? 무지보로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암에서는 암반 하중을 적용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암반 암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죠. 그래서 완전 파쇄일 경우에는 그 HP가 1.1 곱하기 B 플러스 HT다. 그리고 압착성 암반 뭐 이런 식으로 갈수록 H가 증가해요. 그리고 각각의 암반 상태에 대한 좀더그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할 것으로 제안했고,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설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보다 좀더 자세한 표들이 있어요. 어떤 표들은 각각 그 암반 상태별로 RQD가 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설계하기 좀 편하겠죠? RQD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 자, 이 방법 굉장히 원시적인 것 같고, 아, 이런 방법 우리가 아직도 쓸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 이거 아직도 써요. 근데 이 방법만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테르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테르자기가 만든 거 있으면 무조건 써. 무조건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세이프티 체크로 일단 하긴 해요. 이거를 갖다 확인을 해줘.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으로만 설계하면 큰일 날 거야, 아마. 너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아직도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RMR 분류법에 근거한 경험적인 설계 방법은 이미 다 설명을 했고, Q 분류법에 근거한 경험적인 설계법도 모두 다 설명을 했어요. Q는 설명을 했고, 그래서 ESR 등가 직경 설명을 했고, Q 값으로 인해서 지보제 타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그림이 조금 더 그전보다 조금 다른데,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인 설계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다, 크게. 그래서 테르자기의 이완하중법, 그리고 RMR, 그리고 Q분류법,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무런 문제 없겠죠? 어려움 없이 할수 있겠죠? 경험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RMR 분류법도 쓰고, Q 분류법도 쓰고, 테르자기도 체크해줘요. 다 써줘. 이거 쉬우니까. 뭐 이거 한 번씩 체크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다한 번씩, 수행을 합니다. 자, 그렇고 경험적인 방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지질구조 집의 경우에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련 성면이 나왔어요. 불련 성면에 일단 오픈 된 면을 한번 봅시다. 사면은 굴착면이 한 면이었죠, 그쵸? 사면의 경우에 이게 굴착면이었잖아. 터널 한번 볼까요? 터널 굴착면의 경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동그랗다고 합시다. 그럼 경사면이 뭐야?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원형이라면은 이것도 지금 뭐 수직, 수평, 인클라인드 방향 다 많단 말이야. 그래서 터널은 사면과 다르게 오픈면이 경사방향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하다. 360도가 다 가능하다. 그런 특성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블럭이 떨어지는 경우야. 블럭이 평면 파괴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때 이런 평면 파괴하고 블럭 파괴 두 가지가 다 관심사였는데 터널에서 구멍 평면 파괴 발생하기는 쉽지 않죠. 블럭이 떨어지는 거야. 블럭이 시공하다가 위에서 블럭이 떨어지거나 옆에서 블럭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터널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인가.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무한 블럭. 이런 경우는 블럭은 블럭인데 굉장히 큰 블럭이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테이퍼드 블럭의 테이퍼라는 한쪽 끝이 크기가 길이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블럭의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테이퍼드 블럭도 이게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떨어지기 힘들겠죠? 그럼 C, 요거는 형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서 위로 솟아 올라야 되니까 요거는 우주가 아닌 이상 뭐 그 힘들겠죠? 그 다음에 D하고 E는 블록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키 블록이라고 해. 키 블록이고 이 중에서 뭐 사실 D보다는 이 경우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요런 키 블록 발생 여부를 우리는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렇게 우리 정밀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율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오버고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낙반하고 미끄러짐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 스테레오넷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자, 두 가지 케이스만 설명을 할 거야. 낙반하고 슬라이딩, 미끄러짐. 첫 번째, 낙반. 자, 낙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블럭이 만들어지려면은 일단 불련 성면이 몇 개가 필요해요.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세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개가 있어도 불련 성면이 만들어져요. 근데 세 개는 넘어야 돼. 그렇죠? 두 개 있으면은 블럭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터널의 그 블럭 페일리어를 결정을 할 때 그 불련 성면 세 개가 만나는 세 개가 만들어내는 공통 면적, 이 면적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불련 성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가운데 요
검정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교집합이야. 공통된 면적이란 말이야. 그럼 낙반의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냐? 천정의 극점. 천정의 극점은 위를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인클라인드 된 천정 아닌 경우에는 천정의 극점이 이 블럭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낙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개, 불연속면 세 개가 만드는 면적이 면적 안에 극점, 천정의 극점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낙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서포트를 해줘야겠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위에다가 셧크리트를 치던가 럭볼트를 쳐줘야겠죠. 안 그러면 블럭이 떨어지겠지. 반응이 안 좋아서. 자, 두 번째 경우, 미끄러짐 경우. 자, 미끄러짐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 요것도 그, 이 블럭에, 블럭을 구성하는 요, 블럭의 경사가 이 마찰원보다, 마찰원보다 더 작아, 더 커야 돼. 자, 여기, 이게 마찰원이에요. 마찰원은 바깥부터 새 들어갔다. 자, 이게 피인데 안쪽으로부터 새 들어갔으면 폴이고 바깥쪽으로부터 새 들어갔으면 대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블럭을 한번 볼까요? 요 블럭 중에서 요 면 있죠? 요 면. 요 면의 경사가 마찰각보다 더 크죠? 그렇지? 이게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대원에서. 경사가 큰 거죠? 그쵸? 이게 뚱뚱할수록 경사가 완만한 거죠? 어이없다는 표정은 짓지 말고, 숙제도 많이 했잖아, 이제. 그래서 이 블럭을 구성하는 불연속 면 중에서 요 선 한번 볼까요? 이 선이 지금 이 마찰각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마찰각보다 더 큰 거야, 경사가. 마찰각보다 더 커야지 미끄러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블럭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요 블럭인데 요 블럭이 요 블럭 자체도 이 마찰원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미끄러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우 낙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는 다 낙반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자, 오케이. 아, 이러면은 미끄러짐 가능성이 있다. 마찰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미끄러질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경우 두 가지 볼까요? 요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가지 각각 낙반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끄러짐은? 미끄러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안정, 스테이블하다. 안전이 아니라 안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정성을 평가를 해요. 3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게 터널의 연장 길이가 길단 말이야, 굉장히. 위치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 3차원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여기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9.1 페이지 291페이지.
예제 9.1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집안에 다음에 그림과 같은 지하 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 안반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불연성 면군이 존재한다. 그래서 천정부에서의 운동학적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여라. 자, 이 문제에서 터널의 디멘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이게 전혀 필요 없고 우리는 스테레오넷에 이 불연성 면들을 그리고 각각의 불연성 면이 면으로 인해서 낙반 또는 미끄러짐 가능성이 있는지만을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제 그림 9.1.2에 다섯 개의 불연성 면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불연성 면이 여러 가지 조합, 블록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조합에 의해서 블록이 발생을 하는지를, 블록 페일리어가 발생하는지만 평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29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292페이지 보면은 이 다섯 개 불연성 면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블록 케이스가 다 나와 있어요. 총 10개의 케이스가 되겠어요. 각각의 10개의 케이스에 어떠한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준 거야. 그러면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블록 1, 2, 3. 어때요? 1, 2, 3. 여기 면적 색칠이 되어 있지? 자. 뭐 결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죠? 그 낙반 가능해요? 낙반 가능하지 않죠? 미끄러짐 어때? 가능하죠? 두 번째, 낙반 가능하지 않고 미끄러짐 가능하고 세 번째는 어때? 세 번째는 낙반이죠. 그 다음 블럭 1, 3, 4는 미끄러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쉽죠? 제일 쉽지?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이 뭐 3월 달에 당장 터널 설계하러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한 요 정도면 알아둬도 충분해요. 자, 안정성 해석은 정말 만들어진 블럭의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이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 이 벽면에서의 마찰력을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전율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면에서 안전율 구했듯이. 근데 이제는 2차원화 할 수 없다는 거야. 터널은. 그래서 3차원 문제란 말이에요. 좀 그 방법은 동일해요. 사면과. 근데 복잡해.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짜증나는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컨셉 자체는 뭐 사면과 동일하다. 3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성 해석법이야. 9.3절.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이것을 다 마무리는 못할 거야. 그래서 이 컨셉 자체하고 식은 소개를 할게요. Cauchy's solution. 여러분들 이 Cauchy 들어봤어요? 응?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니? 언제 들어봤어? 잘 생각해봐. 아주 오래전에 듣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Cauchy solution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죠? 그 Institute Stress 얘기하면서 내가 그 자세한 얘기하지 않게 유도된 과정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또 수학 파쇄 쪽도 설명하면서도 Cauchy Solution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굴착 터널 굴착 후 시그마 R 시그마 세타 식에 대해서 설명했었었죠. 이게 어떻게 됐었지? 시그마 R은 얼마였지? 터널 굴착 후에 시그마 R은 얼마였어? 응? 터널 굴착하면 시그마 R이 뭐야? 응? 반경 방향 스트레스잖아. 이게 시그마 R이겠지? 이게 터널 굴착한 이 서피스에서는 0이었죠. 그럼 시그마 세타는 시그마 이것은 초기 상태, 굴착하기 이전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커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솔루션은 지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었고 일단 K-not이 1일 때였고 그리고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위치가 A일 때 즉 벽면에서의 값이란 말이야. 그쵸? 이 경우에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것이 그 커시 솔루션 중에서 특정 케이스에 대한 경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더 제너럴한 솔루션을 갖다가 이 탄성 해석법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솔루션들이 여러분들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R, 시그마 세타, 타우, 그 다음에 UR 반경 방향 변이하고 U 세타까지 총 다섯 개의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루션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 번째 공식 한번 볼까요? 9.5 시그마 R. 자,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변수들이 뭐가 있지? 변수가 많죠. 자, 초기 조건에 관련된 파라미터는 뭐가 있죠? 초기 조건은 시그마 V0 그리고 K-not이 있죠. K-not. 이것은 이 값이 주어져야지 당연히 터널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이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R. R 값이 필요하고 또 세타 값이 필요해. 자, R하고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R하고 세타가 있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위치에서든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 꼭 R은 A에서 요 위치에서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위치에서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식에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조건을 넣어 봅시다. K-not은 1. AR식에 K-not은 1을 넣고 R은 A, 세타는 0을 넣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0이 돼버리지, 그치? 시그마 R이 K-not은 1을 넣고 R을 키워주면 어떻게 되나? 증가시켜주면은
AR이 커져 작아져? 어떻게 돼? 작아져? AR이 0인데 얼만큼 작아져야지 어? 직성이 풀리겠어. 더 줄어들라고?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커지겠죠? 왜냐면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 초기 상태와 같겠죠? 그쵸? K낫은 1이야.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서 AR은 얼마일까? 얼마가 되겠어? A, 만약에 R이 100만이다. 어? 100만 A야. 그러면은 AR이 얼마가 되겠어? 아, 시그마 R이 얼마 되겠어? 얼마가 돼? K낫은 1이고, 그럼 뒤에 한, 날아가고, R이 무한히 커지면은 이 식이 얼마가 되냐고. 어? 그쵸. 시그마 V 제로가 되죠. 그게 초기 상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맞아. 소리 들으니까 반갑다. 어?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가다가 K 낫이 조건에선 시그마 V 낫 각하게 가겠죠. 자, 그럼 멍한 표정 짓지 말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시그마 세타를 한번 볼까요? 똑같이 K낫은 1인 조건, 그리고 세타는 1일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뒤쪽 날아가고, 그러면 앞도 K낫 1 플러스 K가 되니까 2분의 1과 서로 상쇄되고. R이 A보다 작을 수 있어요? 가능해? 가능하지 않지. 어? 거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일 작을 경우가 R은 A일 때야. R은 A일 때 어떻게 되지? 얼마가 되니? 계산해봐. 얼마가 돼? 2. 근데 이거 계산도 할 필요 없었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거는. K는 아실 때3 시그마 세타 제로 마이너스 시그마 R 제로니까 2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2가 돼. 오케이. 시그마 세타는 2가 돼요. 그러면은 R이 굉장히 클 때는 어떻게 돼? R이 크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세타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돼? 얼마가 돼? 그쵸?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래? 어우, 대답 좀 해봐. 어? 왜 이렇게 수줍어해? 어? 자, 이게 시그마 R과 시그마 세타의 분포야, 분포. 그쵸? 이 스프링 라인에서. 스프링 라인에서의 분포예요. K낫이 1이기 때문에 이 터널 크라운이나 인버트에서 분포는 어떻게 돼요? 이거랑 같을까 다를까? K낫이 1일 때. 달라 같아. K낫이 1인데 뭐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분포 그리면 똑같죠? 그렇죠? 다 똑같아. 방향 상관없이. 그래서 아하, 시그마 세타는 초기 영역보다 더 커졌고, 시그마 R은 감소했죠. 하지만은 멀리 떨어지면 요런 것을 이제 유식한 표현으로는 far field, 여기는 near field. far field에서는 초기 상태와 같아져야 돼. 그렇죠?
자, 좋아. 자, 그렇고 전단 응역 한번 볼까요? K-1일 때는 어떻게 되나? K-1일 때는 전단 응역이 작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그렇게 나온다. 반경 방향 변이하고 접선 방향 변이. 반경 방향 변이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변이고, 접선 방향은 이 방향, 이 방, 탄젠셜 방향 변이를 나타내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탄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재밌어? 어려워. 동심으로 돌아갔구나, 제가. 자, K낫은 1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마 세타를 좀 계산해 보자. 왜냐면은 우리가 시그마 세타에도 관심이 많아요. 시그마 R은 지금 벽면에서 0이 됐단 말이야. 이 감소했어. 시그마 세타는 커졌어. 그러면 시그마 세타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부서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세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시그마 세타를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시그마 V 낫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다. K 낫이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됐어. 그러다가 여기 뭐야? 1, 2, 3, 3. 4, R이 3A까지만 가도 굉장히 거의 초기 상태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K낫이 0일 때 어떻게 되냐? 이 식에다 요 식에다가 넣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K낫이 0일 때는 시그마 세타가 3이 된다. 노멀라이즈된 값이. 시그마 세타가 2면은 1. 3이면 여기가 0이 돼. 저 인버트에서의 탄젠셜 스트레스는 또 반대죠. K낫이 커지면 뭐야? 수평률이 크다는 얘기지, 수직률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작아지는 거죠. K낫이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 영역이 크다는 얘기지. 그치? 그쵸? K낫이 1보다 작으면은 이쪽 버티컬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고, K낫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호리전털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죠. 호리전털 스트레스가 크면은 인버트하고 크라운에서의 탄젠셜 스트레스가 커지고, 버티컬 스트레스가 커지면은 여기 스프링 라인에서의 탄젠셜 스트레스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각각 값들은 여러분들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조건을 주어주면은 K낫이 몇이다. 그리고 터널 지금 굴착 심도가 몇 미터다. 그러면은 뭐 터널 뭐 어느 위치에서의 응력을 구하시오 하면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못 구해? 이거 너무 어려운 수학 지적식이야? 내가 이 락에 유닛 웨이트하고 심도를 주면은 시그마 V낫 계산할 수 있잖아. 그쵸? K낫을 주면은 호리전털 스트레스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반지름 A를 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평축과 45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세타가 45도일 때 R은 1.2A에서의 스트레스를 구하시오 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있겠어요? 밝은 표정을 보는 게 소원이야, 너희들은.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시그마 r, 시그마 세타, 그리고 타우까지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주어진 이 식 가지고 맥시멈 프린시퍼 스트레스하고 미니멈 프린시퍼 스트레스까지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까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왜 이렇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나를 쳐다보는 학생은 뭐야? 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어? 이 식들이 주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시그마 세타가 더 클 테니까 시그마 R, 시그마 세타, 타우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타우 R 세타 마이너스 타우 R 세타 이것을 아니고 이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있어요? 원을 그리고 그때의 시그마 1, 시그마 3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중력 방향도 구할 수 있을까? 응? 중력 방향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런 문제는 내가 낼 확률, 그 시험에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으니까. 근데 이거 너무 거저 주는 문제야, 이런 건. 그쵸? 여러분들의 계산기 사용 능력을 내가 테스트하는 거거든. 어? 그렇잖아. 나 이거 A가 1.2는 진짜 모르겠다. 1.1까지는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냥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시계다. 그래서 방향만. 어떻게 로테이션 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안반 공학 시간인데 왜 자꾸 재료역학에 관련된 문제를 내냐 하고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에 숙제도 다 해봤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중력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 초기 상태에서는 여기는 전단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응? 안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전단 능력이 발생하면 무슨 얘기야?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vertical 또는 horizontal 면이 더 이상 중력 면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전단 능력이 작용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중력 면을 찾아야 될 거냐? 로테이트 된다 그랬죠. 그래서 터널을 구착을 해도 로테이션이 생겨요. 전자 능력이 작용을 해요. K나웃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모서클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96페이지에 몇 가지 이제 observation이야. 여러분 이 식들을 딱 보고 이 식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 접선 능력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특징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이미 벌써 다 설명한 내용이야. 접선 능력의 양상 다 설명을 했고 터널 벽면에서의 응력 양상 이것도 다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요거 한번 그림 9.14 한번 볼까요? 요것은 K-NOT의 크기에 따라서 스프링 라인 그리고 크라운 또는 인버트에서의 탄젠셜 스트레스를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 위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 측벽일까? 인버트일까? K-NOT이 0일 때 3이 됐어, 3. 이게 측벽일까? 인버트에서의 결과일까? 응? 맞춰보세요.
확률은 반이니까, 어? 측벽이야, 어? 터는 크라운이야. K낫이 0일 때, 하나는 3이 나왔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응력이 생겼단 말이야. 뭘까요? 3인 거는 K낫이 0인 경우에는 호리전탈 포스는 없고 버티컬 포스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힘이 다 어디로 갈까? 측벽으로 갈까? 천장으로 갈까? 어? 위에서 막 눌러. 내가 여기서 이 옆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엄청난 힘으로 누르고 있어. 그럼 여기에 힘이 집중될까? 여기에 힘이 집중될까? 여기에 집중되겠죠? 그림 그리니까 알겠지? 이게, 그럼 여기 3이지? 그래서 여기가 3이야. K낫이 0일 때는. 위에서는 인장이 발생을 해. 어? 작은 것도 모자라서 땡겨진단 말이야. K낫이 0일 때. K낫이 물론 0인 경우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K낫이 커지면 커질수록 측벽에서의 응력은 감소하고, 터널, 크라운 또는 인버트에서 응력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K낫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이 위치에서의 응력과 이 위치에서의 응력이 같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같아진 값이 뭐야? 2죠. 2에 수렴했죠. 그림에서. 2에 수렴하고, 천정부에서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언제까지 발생을 하느냐? 3분의 1일 때까지. K다시 3분의 1일 때까지는 천정부에서는 응력이 발생을 했다. 인장 응력이 발생을 했다. 인장력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다 모든 이런 그 특성은 다이 식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 있는 식들에서.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좁혀가지고 줄여서 우리가 특성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K낫이 1인 경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경우야. 제일 쉬우니까 9.16부터 9.18까지 σr, σθ 그리고 ur, radial displacement에 관한 식들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타우는 필요 없어. 타우는 0이 되니까 전자 능력은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봄이니까 시그마 R하고 시그마 세타가 어떻게 아주 사이좋게 그 분포 특성이 같죠? 시그마 R은 R이 커지면 시그마 이렇게 정의가 됐단 말이야. 사이좋다고 얘기를 한 거는 R은 A에서는 시그마 I가 시그마 세타가 달라. 그렇죠? 시그마 R은 0이고 이건 2야. 근데 뭐가 그렇게 사이가 좋냐? 요거는 2고 이건 0인데 변화하는 rate, 변화하는 율이 같다는 거야. R분의 A 제곱만큼 시그마 R은 증가하고 시그마 세타는 R분의 A만큼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요런 터널에 요게 터널이야 지금 터널인데 내가 내압을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피아이라고 표시했나? PI. PR을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벽면에서 시그마 R은 얼마가 돼? P만큼 내가 눌러주면 시그마 R은 얼마가 돼요? 그냥 PI가 되죠. 시그마 세타도 등방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져, 프레셔는. 그럼 시그마 세타도 PI가 돼요.
근데 시그마 R은 커지고 시그마 세타는 어떻게 돼?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벌어져, 찌그러져. 벌어지죠. 압축 또는 인장력이 작용할까요? 압축이 작용할까? 인장력이 작용할까? 인장력 작용하겠죠. 방향은 같은데 시그마 R은 커지고 시그마 세타는 똑같은 크기만큼 감소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앞에 수학 파쇄법 할때 그때 PI가 들어갔어. 그래서 시그마 R은 커지고 시그마 세타는 감소한다.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R은 A에서는 PI인데 이게 어떻게 거리감 반경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것도 PI 영향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PI 영향은 벽면에서 제일 클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감소하는 비율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R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가지고 플러스 되고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K나시 1일 때, K나시 1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압 PI를 줬을 때 시그마 R과 시그마 세타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이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들이 298페이지, 9.19, 9.20, 9.21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내압의 영향도 우리 커쉬 솔루션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자, 지금 커쉬의 솔루션은 모두 다 어떤 조건? 리니어 일라스틱이라는 거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한 솔루션들이에요. 리니어 일라스틱 거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예제까지 풀어보고 B원형 터널에서의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나갈게요.